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마치 내가 연예인인 것 같다, 그치? 자, 저는 황댕이었고요. 누구라고요? 황댕이. 어? 뭐를 해? 나 안 해. 네가 해. 어? 목 아파 이제. 똑같이 나눠가지고 나오면 쎄 빠지겠네. 봐봐요, 그치? 그럼 머리가 똑똑한 년이야 내가. 왜? 억울해? 안 억울해? 그래도 네가 더 해야지. 네가 한 살이라도 덜 먹어. 네가 해야지. 나이 먹은 언니가 하면 썩냐? 그치? 여파라도 여파라도 여파라도. 그 복녀씨야 삼촌은 쓰고 봐라. 30억을 벌 그럴 기회가. 요 로또 사봐 그거 먹고 나서. 로또 내가 어저께 5천원짜리 된 년이야 내가. 어제 5천원짜리 됐어요. 지난주에 5만원짜리 됐어. 5만원짜리. 자, 지금부터는 방댕이어서 자, 다니 홍단이가 나옵니다. 홍단이하고 저는 1년 내내 묶어서 한 세트로 다니니까 홍단이가 궁금하면 방댕이 찾아보고 방댕이가 궁금하면 홍단이 찾아보면 되네. 아셨죠? 네. 우리 묶어서 댕기니까 홍단이 있는 곳에 방댕이 있고 방댕이 있는 곳에 홍단이가 있어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말고. 근데 홍단이는 지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 얘기해. 너희들 있는 대로 얘기하면 내가 갈게. 알았지?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챙겨주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감독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올 거잖아. 나올 거잖아 또. 뭐 안 나올 것처럼 그러냐? 나이 많아서 좋겠다. 나이 많아서 좋겠다. 아니 욕한 거 아니오. 내 언니한테 어떻게 욕해요. 그래봐 세상 차린데 뭐. 에휴, 5년에 떼약비 절마라고 해? 응? 응? 단 거? 단 거? 조용하니까 집중하잖아, 그치, 사람들이. 심리가 그런 것 같아. 조용하면 딱 집중을 해. 막 얘기하다가 막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 어우, 씨, 추워지네. 네. 감기가 여태 안 떨어져서. 문 닫지 마요! 거기가 VIP석인데, 문 닫으면 소리가 들려요? 자, 첫 곡 출발하겠습니다. 차렷! 형님 한 75%까지만 올려주세요. 살짝. 계세요. 아니 괜찮아? 아니야. 창밖에 내린 빗물 소리에 외로워져요.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거리에 스치는 바람 소리 슬픔이 미워요. 것만 같아서 살며시 눈 감아지는 계절은 소리 없이 가버려. 사랑도 떠나갔어요. 고맙습니다.
다행이에요. 예. 거기다?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줘요. 소리 없이 가고요. 미쳤어. 얘기를 해야지. 외로운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요. 고맙습니다. 순간에 잊혀져갈 사랑이라면 생각하진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 한 번에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 아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러 조심해서 내려가. 왜 벌써 가세요? 응? 듣고 가려고? 가서 밥 파야 되나 또? 나온 김에 외식하고 가야 하지. 그래요. 아우 인상 참 좋으시게 생겼네. 예술가처럼 생기셨어. 코 봐봐요. 어? 왜? 응? 전기가 왔어? 아우 씨발 그 조금 있으면 상태 메론이 걷다 야. 이 참 남자가 똑똑해. 방댕이 할 때는 잘한다고 참. 홍단이 보러 왔다가 광대기한테 뻥 갔다 하더니 이제 또 내 노래 듣고 전기가 온냐. 싸대 술 처먹는 놈들은 다 똑같아. 이씨. 야! 이제 이따는 봐라 이제. 딱 보면서 이런다. 이 집이 어디예요? 장진이 오빠. 그래. 네. 나는 저 술 드시는 건 뭐라고 안 해 우리 팬들. 내 정신은 똑바로 차려야 돼. 알았지? 응. 오빠 너 손에 낀 반지만 빼듯이게 한 석 달 열흘은 안 굳게 생겼다 너. 응 가짜요? 그래 딱 보니까 아까 보니까 뭔 18이요? 아까 보니까 14K더라. 그래 순금은 집에 있고 그런 건 집에 넣는 게 아니오. 저기 9103이라고 차량 있죠? 항상 문이 열려있거든요. 갔다가 쑥 넣어놨어.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금괴가 필요합니다. 제발 먹는 것 좀 그만 보내주시고. 그래 술 먹으니까 조심. 아니면 나한테 맡기고 가. 그럼 내가 다음에 만날 때 줄게. 그 얼마 안 돼? 아우 저 새끼 술 들겠다 야. 아이고 뭐 자꾸 좋으니. 아까 사진 떡 찢자고? 얼른 찍으세요. 아우 지랄하고 나보다 작은 것들 꼭 뒤로 가. 서울에서 왔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서울에서 왔어요 뭐 대구에서 왔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어제는 배 타고 차 끌고 위도에서까지 왔다 가셨어요. 우리 또 언니는 누나는 서울에서 가게 하는데 가게 접고 왔대요. 아, 홍단이 보고 방댕이 보러 왔다가요. 조만간에 집구석 망하게 생겼어요. 보기는 해야 되겠고 쉬어야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또